아침마다 등산하고 좋지? 아 지금 체력이 엄청 늘었습니다. 우리 회사 어때? 최고입니다. 웃지마. 원하는 전이라 웃고 있어. 어머 오늘 갖고 온 거 있잖아 저거 봐. 네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거 뭐야 롯데백화점? 선물이야? 어저께 준비했습니다. 선물 아니잖아. 내 돈 내 사나냐? 기가 막히네. 이 기가 막힌 스틱. 이거 뭐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간단하겠지? 간단합니다. 아니 우리 백조님들이 제 무릎 관절을 너무 많이 걱정해 주셔갖고 제가 하여간 제일 좋은 스틱으로 이거 K2네요. 뭐 이거 당연히 광고 아닙니다. K2에서 저한테 광고비를 줄 리도 없고 이거 우리나라 최고의 등산 명품 K2 이거면 스키 같다. 스키 타고 싶대. 갑자기 스키를 타는 정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그거 뭐지? 무릎 보호대. 오늘 무릎 보호대도 갖고 왔는데 예, 무릎 보호대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는 아이다? 아이다인가 이게 이름이? 네. 그래서 아이다 무릎 보호대 케이크 스틱 해갖고 하산할 때 관절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산 좋아하시는 백조님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관절 조심하라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오늘 이렇게 했고요. 오늘 또 햇볕이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이렇게 선크림도 발랐고요. 네. 오늘 이제 같이 나올 분이 있는데요. 고향이 어디라고? 저는 동두천입니다. 안녕하세요. 몽당 연필입니다. 고향이 동두천인 우리 몽당 연필하고 오늘 같이 등산을 하려고 왔는데 고향이 동두천인 건 머리에 착 박혀 있어갖고 오늘 동두천의 명산, 그러니까 한국의 그 백대 명산 저희 제가 58개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 58개 중에 동두천의 소요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현철님과 그리고 우리 산악대장님과 저랑 해서 우리 윤호님과랑 해서 여기 동두천 소요산 등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또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이 팻말 이거 스포츠 타올하고 그리고 보온병하고 너 매주 나오는 거 알지? 대답해. 네. 진짜 좋은 회사다. 자 이제 정상으로 출발! 밸런스 산악회는 오늘 세 번째 명산 동두천의 소유산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의상대 최정상에 587m네요. 네 맞습니다. 3시간 30분 코스? 네네. 아 걱정되네. 잘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과 마니산과 난이도를 비교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제가 볼 때는 중간 지점 되지 않을까. 관악산보다는 약간 쉽다고? 네네 맞습니다. 그럼 껌이지 뭐. 진짜.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번 청계산에서도 그 전사하신 분들 그 탑 보여줬는데 여기는 이제 반공 희생자 위령탑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동두천 좀 경기 북부에 있고 6.25 전쟁 때도 경기 북부이기 때문에 뭐 군인들이 굉장히 막 치열하게 전투한 되겠죠. 양주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위패가 있네요. 제가 알기로 이런 위패만 있는 분들은 시신이 없고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 국립현충원에도 현충탑 안에는 정말 이름만 깨알같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요즘 편하게 사는 것도 저렇게 뭐 6.25 때나 아니면 현대도 군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들 덕분이 아닌가 늘 생각합니다.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후손인 정인 씨는 오늘도 위패를 보며 감사함을 생각한다. 아니 관악산에서도 원효대사 이야기 있고 의상대 이야기 있었는데 와 이분은 진짜 뭐 등 산악인이었던 것 같은데 산악인? 공주 그래서 공주봉도 있네. 공주의 이름을 따서 멋있는 위치에 여기 절이 있는데 아 이거 이게 원효대사네요. 이제 원효대사가 우리나라 불교 전파에 정말 큰 일을 하신 분인가 보네요. 그냥 뭐 산에 갈 때마다 있나. 요석공주 얘기도 아까 있었고 의상대 뭐 폭포가 있네. 폭포 나한테 원효폭포 선녀폭포 청량폭포 폭포가 세 개나 있습니다. 원효대사 요석공주 하나의 기증 폭포와 고리랍니다.
원효샘을 마시며 마음을 다지는 정윤 씨와 밸런스 산악대장. 전국에서 손꼽히는 명수. 전국에서 유명한 차 누나 이거. 아! 야! 돼지 감자의 힘으로 의상대를 향해 올라가는 정윤 씨. 안녕하세요, 백조 여러분. 이세무사 TV의 이정진입니다. 자, 오늘 소요산 가는 정상 의상대 800m 남은 지점에서 쉬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의 대가 몽당 김현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요. 지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주식시장에서 가장 뭐 상승률이 높았거나 그런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역시나 창투사 힘이 조금 약해지면서. 아, 창투사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네. 그럼 지난주까지 창투사가 강했던 건 두나무 상장 이슈가 가장 컸던 건가요? 쿠팡 이후에? 그렇고요. 이제 네. 앞으로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네. 새로운 이제 대어들이 상장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했었는데 약해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번 일주일 그 자리를 메꾼 테마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관련주의 뒤를 이은 네. 이재명 관련주의 움직임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장 선거 그쵸, 네. 영향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단순하게 보면 서울시장은 야당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는데 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또 이렇게 치고 올라간 거죠? 이낙연 네, 당 대표의 입지가 조금 불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잠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당뇨는 돼지감자. 자, 그래서 계속 하시죠. 네.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대적 부각이 나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대선 관련주 말고 네. 이렇게 굵직한 테마로 뭐 반도체랄지 뭐 좀 어떤 강한 업종은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치고 달리는 느낌은 크게 안 들었던 것 같고요. 게임주 중에 웹젠이 드디어 이제 전면기적 2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타나면서 데브시스터즈 뒤를 뒤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강력하게 조정을 받았던 NC소프트가 바닥잡기 놀이를 조금씩 하고 있는 모습, 카카오게임즈의 정배열, 크래프톤 상장 뭐 이 정도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의 웹젠의 전민기적은 2015년에 사실은 거의 한 6년 됐는데 그때 웹젠 주가가 거의 한 8배 올랐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7년 만에 제로가 떠서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게임주가 한 주 동안 좀 주목할 만한 업종이었다. 시간에까지 강세를 보인 것을 보면 주도주가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는 장 속에서 여전히 이런저런 개별주들이 순환매를 조금 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거의 한 3달 이상 조정을 받았었는데 네. 최근에 백신 관련해서 뭐 셀리드,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종목,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막 좀 치고 나가던데 네네. 국산 백신의 가능성이 좀 높아져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한 테마인가요? 일단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정기변경 이슈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감들로 그리고 아 잠깐 중간 가고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도 쓸 수 있는 K2 지팡이. 네. 그런 거 같았습니다. 뭐 국산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들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 그리고 진단 키트 주들이 너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코로나 관련 주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주도적 느낌은 아니었다. 큰 기대는 아직은 이르다. 제약바이오의 조정이 끝난 건 아니고 큰 기대는 이르다. 코로나가 지금보다 더블링 된다면 당연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겠지만 아직까지는 더블링까지 가고 있는 단계는 아니고 600명, 700명대에서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동두천이 네. 고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입구에서 어? 어렸을 때 여기서 목욕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복구했던 건가요? 다 벗을 순 없고요. 그때는 정비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계곡에서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까지 주간 주식 분석 인터뷰 마치고요. 이 정도는 돼야지 주식 좀 한다 이런 방구 좀 낀다 하는 거거든. 아무 원고도 없이 아무 산에 와서 가다가 좀 쉬는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올라가시죠. 가자. 나한대가 소요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그러면 최고 높은 데는 의상대. 그러면 나한대에서 의상대는 200m. 그래서 결론은 200m만 가면 제일 높은 산 의상대에 갈 수 있습니다. 소요산 정상을 향해 가는 길은 많이 험난하다. 와, 이거 진짜 암벽탕이다. 자, 오늘도 소요산 정상 의상대 올라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밸런스 산악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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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새로 산 마이크입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새로 산 마이크가 마음에 든 정윤 씨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하산한다. 조심하십시오. 네, 대장님. 네, 미끄럽습니다. 어우, 스틱 사용하니까 좋죠? 아, 이게 발이 두 발로 걸을 때 무릎에 느껴지는 그 부담이 네 발로 걸으니까 훨씬 완화되면서 거기다가 또 무릎 보호대까지 해갖고 우리 백조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를 지금 다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를 배우거나 뭐 할 레슨 받고 할 때 선생님 말 다 믿는 편이거든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말. 근데 우리 대장님도 추천해줬고 우리 백조님들도 추천해줬고 해갖고 보호대랑 스틱이랑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대표님. 어. 밸런스 아카데미입니까? 아, 이거? 이거 뭐라고 써 있는데? 아, 이게 그런 게 아니야. 이 뒤에 뭐라고 써 있니? 킥복싱 아카데미. 아, 킥복싱 아카데미야? 네. 아, 예전에 황소 한두 마리씩 잡고 다닐 때 있거든. 아. 예, 한 방 딱딱 치면은 황소가 그냥 뭐 그냥 팍팍 쓰러졌거든. 발차기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유, 진짜. 야, 너. 야, 내가 원래 복싱이 베이스거든. 복싱 자세 딱 잡고 발차기 한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야. 로킥으로 하면 너는 바로 무릎 꿇는 거야. 무릎 한번 꿇어보고 싶어? 아유,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유도 선수 출신 윤호 씨도 쫄게 만드는 정윤 씨.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 좀 다른 거죠? 같은 똑같아. 아니 아니, 문양이 다른 거죠? 뭔가. 예. 뭐가 이쁘지? 둘 중에 뭐가 더 이뻐요? 카이프리 색깔이 똑같잖아, 색깔은. 이거 무늬가 뭐, 네. 뭐가 될 거예요? 뭐 살까요? 이런 거는 조금 얇은 편이고. 아, 얇은 거? 사이즈, 색깔이랑 무늬랑은 다 난 있고. 이게 질이 이게 더 좋다. 이거 살게요. 네, 2,000원 드리면 돼요? 네. 빨간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윤 씨는 빨간 지갑에서 2,000원을 꺼내 빨간 스카프를 산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 빨간색 득템. 윤철아. 네. 여기가 동두천 주민들 맛집이야? 저희 좋아하죠. 오, 주민들이 오늘 원래 그 여행 갔을 때 동네 주민들이 다니는 맛집. 그 이게 식당이는 미식? 네, 미식 쌈밥. 아, 쌈밥집. 네. 아니 반찬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아, 고마워 오늘. 오늘 네, 등산 갔다 온 거 어때? 뭐 성취감도 있고 또 맛있는 것도 먹게 돼서 좋네요. 네, 다음 주부터 주식도 열심히 하자. 네. 우리 산악대장님도 네, 다음 주부터 또 화이팅. 화이팅. 다음 주에 봅시다. 감사합니다.